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오늘 기수역에 낚시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제 막 동이 터올랐고요. 방금 동 터오르면서 고등어, 으아 크죠. 고등어, 대고등어, 대고등어 엄청 커요. 고등어 한 마리 지금 같이 오신 분이 잡았습니다. 제가 잡은 거 아니고. 지금 오늘 미끼는 새우 미끼 쓰고요. 낚싯대는 클로저기 SV 1.5대 지금 쓰고 있고, 리는 벤포드 4000XG입니다 지금 이걸로 이제 흘려서 한번 낚시해 볼게요. 자, 나도 고등어 한 마리 잡고 싶다. 오, 입질합니다. 입질하죠? 예, 왔어요. 우와, 좋아. 우와, 좋습니다. 와, 아, 터졌어. 와, 진짜 컸는데. 야, 이게 뭐지? 야, 터졌어. 바늘이 빠졌네. 야, 이게 뭐지? 바늘이 빠졌어, 바늘이. 방금 보셨죠? 낚싯대 휘는 거. 와, 대박입니다. 계속 낚시해 볼게요. 오, 이 부분 한 마리 왔어요. 오, 좋아. 좋아. 제가 위로 올라갈게요. 거의 아닌데? 쟤요? 아니, 아이씨, 내거 걸렸네. 카와이네. 네. 그냥 올리시면 제 끝까지 올라와요. 풀렸다. 트리벌, 잠깐만 한번 봐요. 카와이. 대충 올려, 대충. 한 30에서 40m 정도 흘러가면 입질이 계속 오긴 오거든요. 근데, 오, 입질한다. 입질하죠. 어이, 물을 놔. 아, 너무 빨리 쳤다. 와, 아이, 갔어요. 아이. 툭툭툭 치는 거를 그냥. 아, 다시 할게요. 아이, 따먹고 갔어. 예. 네. 자, 오, 입질합니다. 에이, 붙어있죠. 에이, 왔어. 이건 쪽가나다. 이건 쪽가네요. 와. 오, 고등어다,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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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네. 오, 고등어. 고등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풀렸다. 이 고등어. 이 고등어는 이렇게 생겼고, 카와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고등어고 요거는 카와이고, 비늘 고등어라 부르는 건데 종류가 달라요. 네. 자, 오, 잡았어요? 보자. 제일 카와이 같은데? 아, 이건 카와이야. 네. 그거는 카와이야. 고등어 아니야. 고등어가 새우를 엄청 좋아합니다. 새우로. 자, 고등어 또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한 30m 정도 흘렸습니다. 오, 그래, 가져. 오, 트랙 풀렸어요. 아, 하, 베일이. 베일이 안 닿겠어요. 하, 챘으면 잡았는데. 오, 방금 엄청 컸죠. 와, 진짜 이거 대박이었는데. 다시 해야지. 오, 제가 실수했어요. 실수. 베일을 닫아야 되는데 베일을 못 닫았어요. 와, 밥만 먹고 뜯고 갔네.
밥만 뜯고 갔어요. 와, 이런 미끼 재활용 하겠습니다. 미끼 재활용해서 다시 자 이렇게 달아가지고 다시 캐스팅 하겠습니다. 와, 자 가라. 지금 하이에서 만조에서 물이 한 3시간 정도 빠졌습니다. 3시간 정도 빠져서 지금 이제 간조로 가고 있는데, 와 오늘 조수간만이 차가 심해요. 그래서 물살이 엄청 빠릅니다. 지금 뭐 찌도 막 쫙쫙 흘러가고요. 뭐 흘러가는 거는 뭐 기가 막히게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파란색 지나고 요 줄 보이시죠? 파란색 줄 지나서 노란색 줄 되면 딱 입질이 와요. 매번 지금 딱 그렇게. 자 보겠습니다. 예, 노란 줄 왔어요. 노란 줄. 와. 자. 아이고 멀리서 오니까 손맛도 좋습니다. 다 왔죠? 자 얼굴 한번 보자. 뭐야? 어따 가와입니다. 가와. 자, 가와이죠, 가와이. 네. 지금 요 앞에 물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물띠를 따라서 쭉 흘러가다가 저 물띠가 딱 꺾이는 부분, 저 앞쪽까지 흘러가면 저 앞에서 입질을 하는데, 지금 물이 저 앞에서 이렇게 요 홈통으로 물이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요 저 앞에 지금 생선들이 먹이 활동을 지금 하려고 대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저쪽에서 딱 이제 입질을 하거든요. 이제 입질할 타이밍이 돼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저만큼 흘러갔어요. 이제 분명히 뭐 저 앞에서 입질합니다. 와 바람이 지금 대단합니다. 바람이 바람이 터졌어요. 뜨면서 바람이 막 와. 아이고 금방 잡은 고등어가 엄청 발버둥 칩니다. 하아 확실해요. 자 자를 갑니다. 입질합니다. 아 이거 또 낫네. 자 물어라. 이제 파란 줄에서 이제 노란 줄로 이제 곤도모 갑니다. 노란 줄로 가면 아까 입질했죠? 노란 줄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노란 줄 나가기 시작합니다. 노란 줄. 아니 계속 노란 줄까지 딱 흘러야 입질을 하더라고요. 긴장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입질 올 타이밍이니까 조금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 물어라.
강아지가 한 명 와, 한 마리 와가지고 지금 식사하고 놀고 있어요. 댕댕아, 댕댕아, 그러지 마. 아니야. 엄청 재밌게 놀고 있어. 아니야, 울지는 마. 댕댕아. 아이 자식. 네, 지금 이제 찌는 05찌 수중목돌도 이제 05 바늘은 참돔 12호 바늘입니다. 참돔 12호 바늘을 지금 쓰고 있는데 계속 저게 후킹이 잘 안 돼요. 자꾸 빠지네요. 얘들이 바늘 트리를 워낙 잘 해가지고 지금 미끼는 냉동새우 생새우입니다. 요거 이제 두 마리씩 달아가지고 요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입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많이 잡았죠? 많이 잡았는데, 큰 씨알에 고등어 한 마리 나와야 되는데. 한 마리 큰 놈이 한번 물었으면 좋겠어요. 고등어. 제가 한 6자 고등어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 흘려보겠습니다. 입질하죠, 입질하죠. 왔어. 이번에는 조금 돌렸어요. 아까 노란 줄보다 한 색깔 더 한 50m 흘렸는데 입질 왔어요. 와. 오. 저 멀리서 오죠? 네. 아이고. 맞이하러 가야겠다. 자, 후, 완전히 삼켜 버렸어요. 자, 줄 꺼내야겠다. 자, 딱 요거는 뭐 자반 딱 먹기 좋은 사이즈예요. 자반 사이즈. 네, 오늘 조항입니다. 오늘 조항 이렇게 비닐 고등어 네 마리. 진짜 고등어 두 마리. 더 많이 잡았는데 사실은 뭐 한 다섯에서 마리 놓쳐줬어요. 좀 사이즈 작은 애들은 놓쳐주고요. 지금 이제 바람이 터지고 앞쪽에서 지금 이제 비가 오려고 합니다. 바람이 제 정면 쪽으로 지금 불거든요. 그래서 빨리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이 바람 맞으면 또 비 맞으면 감기 걸릴 것 같아서. 네, 오늘 낚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